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애견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충북 보은군 그 속리산 자락에 있는 습속 체험 마을이라는 곳입니다. 산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기 이제 식당 식사할 수 있는 곳이고요. 이쪽에는 한옥으로 이렇게 해서 숙식을 할수 있는 잠자는 곳이고요. 이제 산책로가 이런 식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아주 아름답죠. 한번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 아자수 열매 껍질 매트로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 2년 전에 3년 전이죠. 예. 우리나라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 충진의 전람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. 코로나 방역 문제로 하지 못했습니다.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요. 이번에 올해는 대추축제를 이렇게 모시고요. 대추축제를 한다고 합니다. 오늘 그 보은군 체육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식사가 있었습니다. 식사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.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올해 연세가 있으셔서 사선하시고 열쇠를 지금 잠궈놔갖고 들어갈 순 없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. 시설이 참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문수봉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해갖고, 한 9개 동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 숙식을 하고, 여러분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데려오셔갖고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하루를 쉬고 뭐 공연도 좀 하고 우리 그 애견인들의 한마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전국에 계신 애견인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행사 계획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충진의 회원님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. 일정은 올 10월 둘째 주에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는 이제 초가상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저도 저쪽은 가보지 않았습니다. 아까 제가 그 화면에 담은 곳은 이제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앞쪽은 또 초가상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
아, 10월 둘째 주에서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그 충진에 개들도 보고 애견인 분들 서로 소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특히 그 애견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참석하시면은 아마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